72년 초에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봐라 하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본 사람이 국내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이제 키스트 소장을 하시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온 신문택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신문택 박사가 키스트에 계실 때 이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이경서 박사라는 MIT 출신 박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또 연구를 해봐라. 개발 계획을 짜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경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육군에서는 뭐 기계공학 박사 또 저기 공군에서는 항공공학 박사 해군에서는 이제 전자공학 박사 이런 사람들 모셔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계획 세우는 동안에는 도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종 그 미사일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들이 뭐 잡지들 책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제인스 웨폰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넣은 것들을 갖다 놓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흙바닥. 총도 안 만들었다며. 72년도에 처음으로 M16을 조립을 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73년, 4년, 5년까지 사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75년까지 이제 연구시설도 만들고, 뭐 실험시설도 만들고, 또 발사장도 이제 그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있고, 76년부터 이제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맨 땅의 헤딩인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옛날이냐면요. 예. 여의도에 이제 아파트 처음 지을 때예요. 야,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 어마어마한. 그런 시절에 미사일을 만들었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76년도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에 백곰 미사일입니다. 그 백곰 미사일은 모양이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나이키요. 예, 그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바깥 모양은. 근데 내부는 다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은 그 로켓 4개하고 이 속에도 로켓 또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를 전부 우리가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었고 또 사거리 180km 정도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유도 조정을 해준다 그래요. 이 모양은 또 똑같이 생겼으면서도 이 날개라든지 이런 동체들을 전부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네. 최초로요.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만들래도 뭐 이거 뭐가 있어야지 뭐 스탱이라도 갖다 스탱이라도. 이게 뭘 재료. 네. 껍데기 재료, 네. 기체 재료는 네. 알미늄을 대부분 다 써요. 어디서 나셨어요? 가벼우니까. 어디서 사요? 수입해야죠. 수입이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큰 기체를 만드는데 이런 큰 판을 사와가지고 요 앞에 지금 날개 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각해보지. 이걸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그렇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잘라내고. 근데 이게 저기 종이는 이렇게 접히면은 이렇게 누르면 잘 네, 되죠. 네. 그렇지만은 이 알미늄은 이렇게 좀 안 접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레스라는 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정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공정을 개발해가면서 네. 또 원자재는 전부 수입해오고. 하나하나 다. 네.